네, 안녕하세요. 데이트 3,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이게 한 개씩 하지만 장난 아니죠, 그죠? 도쿄의 집을 무조건 많이 푸는 거가 사실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하면서 많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딱 15번만 실천을 하면 정말 독해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저는 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무상으로 만약에 교육 기부 차원에서 과외를 해준다고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재나 이런 거는 딱히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출 가지고도 충분히 실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좀 시켜보고 단어 같은 거 확인, 빠진 거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법, 방식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올리는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저는 주위에 교재 탓을 한다든지 좋은 교재를 찾는다든지 대박 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여러분들 솔직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박 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 카더라 통신에 이렇게 많이 유혹되지만 사실 진짜 진리는요 정말 쉬운데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친구랑 한번 이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다 해오셨죠, 그죠? 좋습니다. 한번 쭉 내려가지고 한번 먼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끊어볼까요?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쇼쇼쇼쇼 뿅. 한번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 돼 있죠, 그죠? 바이 누구의 이제 어이구 색깔이 뿅. 누구에 의하면 누구에 의해 이거죠? 딱 눈으로 보니까 끊어지죠. 거의 모든 인사이더 돼 있죠. 우리 뭐 아웃사이더까지는 들어봤죠, 그죠? 아마도 모르게 랩하는 분 있잖아요, 아웃사이더. 밖에서 도는 사람이고 인사이더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내부인, 우리 내부 관계자라고 합니다.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expert 됐죠, 그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여기서 이제 명사 자리가 되겠죠. by 다음이니까. 전문가의 어떤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unt라는 것이, 이게 우리 동사로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미리 이건 어휘 정리해 둘게요. account가 이게 우리가 이게 뭐 계좌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처럼 명사로 됐을 때 설명이란 뜻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주로 이제 account for 해가지고 동사로 쓰일 때는요, 자, 설명하다라는, 굉장히 친숙하죠, 그죠? 두 번째, 차지하다. 차지하다 뭐냐면, 이게 주로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이렇게 도표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도표 문제 나오고는, 자, 봐라. A, B, C 중에서, B가 전체의 3분의 뭐 2를 차지하더라. 이럴 때 차지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ccount for 하게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account은 계좌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설명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내부 관계자와 어떤 전문가의 설명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혹은 우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그러하거나 혹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다 혹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가 되냐면 피크 오일 상태에 놓을 것이다. 오일 하면 이제 우리 원유, 석유 생각나죠? 피크 상태래요. 사실 이게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 그런 피크 상태에 지금 와 있거나 혹은 올 것이다. Somewhere, 언젠가 between A and B죠, 그죠? 지금 아니면 다음 한 5년, 지금과 그 다음 한 5년 사이 어딘가에 보면, 그죠? 피크 오일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석유를, 피크 오일 상태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산 정점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정점으로 뽑아내는 게 지금이거나 혹은 지금 혹은 5년 사이 언젠가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내부 관계자 혹은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다. 자, even if 돼 있습니다. even if,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even if 하게 되면 보통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did 과거지만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가정법이라고 하죠. 뭐뭐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가정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즉 여기서 가지고 있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심오한 어떤 걱정거리죠. 우리 concerns 배웠습니다. 걱정거리. 뭐에 대해서?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우려,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데 대해서 우려,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됐죠? profound는 이제 심오한, 깊은 이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세요. 앞에 과거니까 뒤에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할 것입니다. looking for,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죠. 뭘요? 지금 당장 이제 뭐 걱정 안 하더라도 뭘 찾아야 됩니까? power, to power. 이때 power는 명사 아니고 동사입니다. 동력을 전달하다, 동력을 주다. 우리 문명에, 우리 문명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문명에 동력을 전달할 그런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지금 뭐 걱정 안 한다 하더라도 미래는 분명히 이게 지금 고갈이 될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오고 보통 주어 동사하면 요거 이제 우리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이런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우리는. 왜 운이 좋습니까? 뒤에 근거가 나오죠. Have,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한 핵 시설이죠, 그죠? 핵발전 facility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핵 시설 자체가 우리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안전한 핵 시설을 갖고 있다니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거리 나와 있습니다. 단지 93 million miles away 이렇게 됐죠, 그죠? 9,300만 마일 away 떨어져 있는 곳에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건 지구상에 나올 거리 같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곳에 안전한 핵발전소 시설이 있대요. 그게 뭘까? 계속 볼게요. 나는 희망합니다. 내가 살기를, 살아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뭘 보기를 희망합니까? 을늘이죠, 그죠? flourishing 돼 있습니다. flourish 하게 되면 우리가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런 거, 번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창하는 거죠. 완전히 번창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뭐 꽃이 핀다라고 그러죠. 만개하다 이런 것처럼 완전히 번창하는 겁니다. 태양열 기술이, 아 솔라 하게 되면 태양의, 태양열의 이런 거거든요. 아 결국 그러면 아까 9,300만 킬로 떨어진 것은 바로 뭐예요? 아 태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이제 안전한 핵발전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죠? 정리가 안 되겠지만 한번 제가 팍팍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쭉쭉 사고로 같이 따라와보세요. 모든 내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석유 생산 피크 시점에 와 있거나 혹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사이에는 피크 시점에 돌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오한 생각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명에 동력을 공급할 만한. 자,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이런 9,3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안전한 핵발전 시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살아가지고요. 태양에너지가 충분히 그렇게 번성하는, 완전 만개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를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죠.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제가 지금처럼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최종 목표.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정말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한 짐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5일이면 달라진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좋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커마 있죠, 그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가 있는 걸 봤어요. 얘는 이제 주어. 얘도 주어가 되겠습니다. concentrate까지만 원래 집중하다라는 건데요. 집중된 이거니까 우리 뭐 비타민이 농축된 이런 곳에서도 잘 쓰이거든요. 여기서 태양에너지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집광형 태양
에너지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집중된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사실은 우리가 뭐 집광열의 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집광형 태양 에너지죠. 뭐 하는 겁니까? Super heat, steam. 히트하게 되면 열을 가하는 건데요. Super, 완전히 열을 가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열을 가해버리다. 오케이? 과열시키다. 증기를 과열시킬 만한 어떤 집중된 형태의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분산된 게 아니라 완전 뜨겁게 만들 만한 태양 에너지. 이게 주어 하나. 그리고 전기 뭡니까? 여기 전력의 이렇게 하겠네요. 전력의 mobility 하기 때문에 이동입니다. 이동. 이동. 여기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B. And C입니다. 전기 저장까지 있죠. 저장까지. 이 A, B, C 세 개가 부분이죠. 이러한 퀘스트에, 즉 탐구 과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탐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제 잘 쓰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 희망은 뭐냐면요. 이하입니다. 건축학자들이 will be drawn 됐습니다. draw라는 것은 원래 그리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리다는 절대 아니죠. 끌다. 끌다란 건 자석이 있으면 이게 뭔가 딱 달라붙죠. 끌다, 유인하다는 거예요. 즉, be drawn은 이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좀 이끌렸으면 하고 하는 게 내 희망이래요. 어디에? 이때 to는 어디에입니다. 왜? 동사원형 아니죠? 그잖아요. 어디에? 전치사인 거예요. 디자인하는데 멋진 arrays, array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데요. 보통 집합체란 뜻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필수사는 아닙니다. 근데 태양의 발전 보면 이렇게 뭐 우리 전지판 같은 게 쫙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 전지판, 멋진, gorgeous, 멋진 요건 알아야 돼요. 회화에서 많이 쓰니까. 멋진 어떤 좀 외워지지도 않네. 전지판을 디자인하는데 좀 끌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왠지 설계하고 싶네 뭐 이렇게. 자, 그리고 뭐를 또 설계합니까? 솔라 타워죠. 태양 어떤 타워입니다. 타워. 여기서 또 에너지를 모으겠죠. 이걸 이제 사막에다가 좀 세우는데 좀 뭔가 좀 이끌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조금 어렵습니다. Could it be possible? 가능할까요? 되는 거고요. 뭐가? That 이하가. 그 다음에 기간이죠. 그죠? 2 혹은 3, 10년입니다. Decade는 10년이니까요. 이 30년 후에 가능할까요? 우리가 look back, 뒤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본다는 건 이제 회고한다는 겁니다. Look back. 뒤돌아보고 이제 옛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했을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뭐 하면서? 뭐 할 때? 우리가 bathe 했죠. bathe 우리 bathe 하게 되면 이 목욕시키다는 건데요. bathe 하게 되면 이제 목욕 당하는 거죠.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흠뻑 젖어 있어요. 어디에? 달콤한 비죠. 뭐의 비입니까? 빛의 입자의 비죠. 즉 우리가 액체 비를 맞는 게 아니라 빛의 입자의 비를 맞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한 줄기 햇살이 비처럼 쏟아진다. 뭐 이런 비유처럼 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햇살이 달콤하게 이렇게 빛의 입자가 딱 쏟아지죠. 그 속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는 채로, 즉 태양 에너지가 잘 돼 있으면 몇십 년 후에 그때 와서는 후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 과거에는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야. 석유가 고갈되고 태양에너지를 과연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20, 30년 후에 돌아 회고해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햇살 듬뿍 맞으면서 회고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그쵸. 이렇게 잘 사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시절이 과연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부분이 좀 물어보고 끝나니까 좀 어렵죠? 하지만 결국 태양에너지를,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그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이 어렵죠, 그죠? 자, 이제 갑니다. 어렵든 어쨌든 여러분들 다 완전 삼키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집광형 태양 에너지죠, 그죠? 증기를 과열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리고 전력의 어떤 이동성, 그리고 저장 같은 이런 부분이 새로운 어떤 탐구의 부분입니다. 그 제 희망은요, 건축
국가들이 좀 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어떤 전지판 혹은 태양 어떤 발전소를 사막에다가 짓는 데 디자인하는 거에 좀 끌렸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고요. 과연 20, 30년 후에 우리가 딱 뒤돌아보고는 혹은 회고해보고는 아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 라고 의문을 품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달콤한 빗줄기 즉 빛의 빗줄기 속에서 흠뻑 이렇게 목욕을 한 채로 우리가 문제가 있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왜 이제껏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우리가 태양에너지로 풍성한 사회가 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내용이 만만치는 않죠. 혹시 레벨 1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요거를 충분히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시고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외워서 하듯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도 외워지고 그리고 요 속에서도 그래도 안 외워지는 단어는 단어장에 옮겨서 매일매일 자투리 시간에 점검하시면 여러분들 독해 보름 지나면 정말 정말 많이 느실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4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